네, 지금 무슨 말샵입니다. 지금 T2예요. T2 차량인데 T2 차량에 와이드너가 있어요. 와이드너가 좀 짧죠. 물론 기본적으로도 이게 트위스트가 될 정도로 괜찮은데 여기에 와이드너가 큰 걸로 이제 옵션을 달면은 무지무지 긴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 와이드너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자, 보시면은 사이즈가 엄청나기 때문에 와이드너가 더 옆으로 되면서 더 완벽한 그런 그 힐트럭이 가능합니다. 자, 낄 때는 여기 보시면 와셔 있으니까 와셔 이대로 보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록타이트예요, 록타이트. 록타이트를 좀 범벅하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록타이트를 발라가지고 얘를 쫀득쫀득하면 나중에 이 핀이 안 빠지는 효과와 요 핀뿐만 아니라 이 안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번데기가 있어요, 번데기. 자, 이렇게 생긴 번데기 있죠. 이제 록타이트 살짝 발랐거든요, 이거요. 살짝 발라가지고 록타이트도 넣어가지고 핀을 잡아주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이 일단 안 빠진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다시 옆으로 돌려서 얘를 쭉 올린 다음에 핀을 돌려가지고 이제 낍니다. 자, 핀이 안 껴질 때는요, 안쪽에 너트를 집어넣어가지고 톡 하면 쏙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다시 더, 좀 더, 안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넣어요. 그 다음에 다 조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잡아가지고 돌리는데 조 이렇게 힘을 줘서 비틀어서 조입니다. 그러면 안에 핀이 안 빠지겠죠. 자, 얘도 만약에 핀이 많이 빠질 것 같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록타이트로 살짝, 여기 다시 또 살짝 구멍에다가 살짝 넣어주고, 여기다가 살짝 발라주고, 이쪽 안쪽도 보세요. 안쪽도, 안쪽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살짝 발라주시면은 이게 고무본드기 때문에 안에서 이게 그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 사이가 아닌 메탈하고 메탈 사이에는 굳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드는 꼈을 텐데요. 타이어도 좀큰 걸로 꼈으니까 얼마인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오, 무지 커지죠? 자, 기본 타이어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타이어. 기본 타이어 이거예요. 기본 타이어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좀 차이가 나시는지 잘 보시나요? 기본 차이가 나죠. 자, 지금 회원님께서는 T2를 가지고 T4에 있는 타이어와 T4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와이드너를 장착해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차량을 원하시는 차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바디도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또 2차적으로 올라가서 트러블 이제 T2랑 T4랑 섞여서 만들 때는 어떤 차량이 될 것인지 한번 주행까지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